안녕하세요. 탁순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여러분, 2년 전 2019년도에 제가 테슬라2를 촬영했던 걸 기억을 하시나요? 촬영 당시 비가 와가지고 야외에서 시승을 할 수 없어가지고 집 안에서 휠을 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바닥에 바퀴자국이 나가지고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었던 그런 아주 슬픈 기억이 나네요. 그게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어요. 자, 그 뒤로 테슬라3가 출시가 되었어요. 자, 오늘은 테슬라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탔던 테슬라2 다음 모델인데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산 테슬라2가 이제 막 만키로를 넘어서 아직은 조금 더 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전동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인 랩넌트님에게 2주간 테슬라3를 대여받아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랩넌트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사님들에게 전동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랩넌트님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랩넌트님에게 자문을 구해서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 질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포항 한번 가야 되나? 자, 이제 테슬라3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220km 정도의 시운전을 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오늘은 그 느낌을 하나씩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작 테슬라2에 비해서 외형적으로는 아주 약간 커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거의 동일한 사이즈처럼 보이죠. 테슬라2에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밖으로 도출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테슬라3에서는 라이트 아래로 내장되어서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외형이 더 깔끔해 보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라이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밝기는 테슬라2보다는 더 약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RS만큼 더 밝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 아쉽더라고요. 또한 자, 테슬라2에는 없던 후방에 빨간색 등이 생겼고요. 탑승 후에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태창이 추가가 되어서 기체의 상태를 쉽게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방의 빨간색 등이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 지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제작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테슬라2에 있었던 공회전 방지 기능 역시 테슬라3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발판입니다. 초기 모델에는 없었던 발판이 최근 추가가 되었어요. 바로 허니콤 확장 발판인데요. 일단 발판의 사이즈가 길이 28.5cm, 폭은 12cm로 웬만한 성인의 발이 다 올라갈 정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발판이 크면 발 전체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발바닥의 피로도가 줄어들어 오랫동안 주행이 가능하고요. 주행 중 가속도와 제동력, 등판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립력이 상승하여 주행 중에 요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발 미끄러지는 현상을 대폭 줄여줌으로써 주행할 때의 안정감을 더 올려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 중에 방지턱이라든지 요철을 만났을 때에 발이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평균 주행 속도가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했죠. 속도가 올라지면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히려 테슬라3는 주행을 하면 할수록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이제 내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배터리의 용량이 대폭 증가하였어요. 기존의 테슬라2는 산요 또는 파라소닉 제품으로 1020Wh였으나 이번 테슬라3는 LG와 삼성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용량 또한 1500Wh로 기존 용량 대비 30% 이상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주행 거리보다 훨씬 향상된 80에서 120km 정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몸무게 90kg인 제가 직접 운행해본 바로도 40km 주행 후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보니 50% 이상이 남아있던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야간의 대리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쉬운 건 배터리가 늘어난 만큼 무게도 증가하여서 차량에 자주 실었다 내렸다 하는 저희로서는 무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무게감은 시간이 좀 지나야 적응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모터입니다. 테슬라2의 경우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발판을 장착하는 형태였다면은 테슬라3는 요즘 최신 기종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가 뚫려있는 할로우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초기 버전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고요. 할로우 모터는 좀 더 힘이 있고 주행이 좀 더 부드러운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수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출근 시 비 소식이 있다면은 웬만해서는 휠을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가지고 220km 정도의 시운전을 해본 결과 새로운 발판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부드러운 주행 능력과 고속 주행 시에도 느껴지는 편안한 승차감은 당장이라도 테슬라3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느껴지는 편안한 승차감은 최대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점점 무거워지는 휠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차에 실었다 내렸다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감은 구매를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할로우 모토가 수분에 취약하다는 점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날씨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당장 휠을 하나 바꿔줄 테니 어떤 걸로 바꿀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테슬라 3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휠인 것 같아요. 물론 더 고성능의 휠이 탐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따지면 테슬라 3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가성비 갑입니다. 이상 2주간 220km를 타본 테슬라 3에 대한 탁대리의 느낌이었습니다. 휠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랩너트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가입하시면 여러 종류의 휠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탁송대리 탁대리 카페도 탁송과 대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탁송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였습니다. 그럼 안녕.